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 돼지고기 500g을 준비해 주세요. 숙주 200g을 씻어 준비해 주세요. 숙주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데쳐 주세요. 데친 숙주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잘게 잘라주세요. 두부 반목 150g을 준비해주세요. 두부는 뜨거운 물에 데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두부는 으깨워주세요. 양파 반개는 다져주세요. 당근 20g은 다져주세요. 대파 반개는 다져주세요. 모든 재료는 그릇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미림 1테이블스푼, 후춧가루 조금, 설탕 2분의 1테이블스푼, 간장 2테이블스푼, 부침가루 4테이블스푼, 참기름 1테이블스푼, 계란 2개를 넣고 섞어주세요. 찰기가 생길 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랑땡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